이번에 모실 연사분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하늘에 수 없는 별이 많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별도 있고, 흔히 말로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똥별들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장성들, 그리고 장성 출신들도 예비역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장성들은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소개할 때마다 후배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전설적 리더십의 주인공,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4년 전 국회 전시됐던 박근혜 대통령 누드화를 진짜 뛰어가서 떼내서 바닥에 팽개쳤다가 법적 고통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당하셨던 우리 해군의 전설 같은 신화, 우리 심동보 해군 제독님의 연설을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잠깐 화장실을 간것 같습니다. 방금 계신, 어이, 나오셨군요. 자, 우리 심동보 제독님의 연설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가고난 소위에 감사드립니다. 예비역 해군준장 신동모입니다. 대통령 문재인이 공언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저희 대한민국이 벼랑 끝에 섰습니다. 드루킹 여론조작 부정선거에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의심받는 문재인은 재임 내내 나라를 절단내고 온 국민을 북한 핵의 인질로 내어놓고 본인 스스로 김정은의 인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울산 광역시장 관권 부정선거에서부터 조국, 윤미향, 추미애, 또 최근에 김명수 사태 등이 대변하듯 이 나라의 공정과 정의는 물론 북한이란 주적도 사라진 채 오로지 종북 괴뢰 정권의 거짓 선동과 포퓰리즘 폭증만 남았습니다. 대통령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북한이 주적이라는 대답을 하지 못한 채 국군 통수권자가 되더니 국방백서와 국군 장병 정신전력 교육 기본교재에서 북한이 주적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린 데 이어 준한국문서에 비견되는 9.19 남북군사 합의로 핵무장한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국방태세를 해체해버렸다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간첩같은 그의 정체를 근본에 북한 원전 사태가 입증해 주었습니다. 지난 1월 28일 SBS 단독 보도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삭제한 원전 관련 530개 파일과 월성 원전 폐쇄 의혹 공소장 전문이 공개되면서 촉발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과 문재인 일당의 비겁한 대응을 보노라면 출생까지 의심받을 정도로 거짓말쟁이에다가 망상형 정신분열증, 소위 교행병이 있어 보이는 대통령 문재인은 불소추 특권이 없는 외환의 죄를 저지른 것이 분명하여 수사와 체포 구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원전 건설 추진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과 국제 원자력 기구 소위 IAEA 핵안전관리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전략물자 반출을 금지하고 있는 대외무역법 그리고 원자력안전법에도 위배되는데 북미 몰래 겁없이 격장 김정은에게 관련 자료를 USB에서 담아서 직접 제공한 것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겉으로 희귀하게 최재형 감사원의 원전 감사를 방해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금지시켜서라도 원전 수사를 차단하라고 했겠습니까?
따라서 탈원전, 북원전 추진 이적 행위자들과 관련 수사 기관은 최소한 다음 사항에 대해 국민 앞에 정직하게 답할 것을 엄중하게 촉구합니다. 1.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공무원 개인의 아이디어일 뿐이라고 발표하자 산업부로 비슷한 얘기로 위방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놀고 먹는 공무원이 많다고 하나 실행도 안 될 아이디어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서 1, 2차 남북정상회담 중간에 작성하여 핀란드로 북적을 뜻하는 OS라든지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뜻하는 북은출 등 외부 사람이 도저히 알지 못할 정도로 수상한 이름의 폴드에 저장하고 삭제한 공문이 신내림을 받아서 한 일로 증언할 정도로 감사 전날 일요일 한밤중에 지를 쓰고 삭제한 이유와 지시자를 정확하게 밝히라. 2. 논란이 확산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자료라고 하자 산업부가 부정해버렸습니다. 또 산업부뿐만 아니라 한수원, 한국가스공사, 우수발전, 통일부, 과기부, 국방부, 에너지경제연구원, 산업원에 등등이 비슷한 시기에 동시다발적으로 에너지 분야 내부 협력 사업을 검토한 사실도 구체적 계획서와 함께 일부 공개되었는데, 도대체 누가 지시하여 여러 정부기관에 일사불란하게 내부 사업을 검토했는지 밝히고 전체 내용을 공개하라. 3. 산업부는 삭제했던 파일 중 하나인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을 공개하면서 동북 5선은 향후 북한 지역에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경우 가능한 대안에 대한 내부 검토 자료이며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닌이라는 발표명 문구와 함께 북한의 원전 건설을 극비리에 추진했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원전 파일 삭제는 산자부 차원의 일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전 산자부 장관 백운규와 기소된 부하공무원 3명에게 청와대에 구명 요청 편지를 쓰게 한 것으로 보아서 파일 작성과 삭제 이 모두가 청와대 지시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청와대는 북한 원전 건설 추진과 파일 삭제 지시를 누가 했는지 밝혀라. 4. 대통령 문재인은 4.27 판문점 정상회담 중 김정은에게 유해세비를 건네면서 원전 건설을 제안하였고, 회담 후 김정은은 바로 신포 원전 건설 재개 검토를 지시하고, 문재인은 산업자원부에 구체적 실행 방안을 수립하도록 지시했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번에 발각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에는 김정은이 지난 1월 노동당 8차 대회에서 개발을 공식화한 북한 핵잠수함의 원자력 추진 체계로 전용 가능한 소형 일체형 원자로인 스마트 원자로와 핵무력 완성을 선포한 북한의 핵무기 정산용 플루토늄 추가 확보가 가능한 APR-1400, APR-1400 원자로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탈원전으로 북한의 핵위협에 대응할 우리의 핵개발 잠재력을 없애는 한편으로 잉여장비와 인력을 북한 원전 건설에 투입하려고 한 반역행위가 발각될까 두려워서 절대로 공개할 수 없다는 문재인이 김정은에게 준 유해수비 내용을 무조건 공개하라. 5. 대통령 문재인은 심선산한대로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는 헌법
제65조에 맹시된 책무를 다하고 있는가? 검찰은 의혹의 중심이 있는 전현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정의용과 소훈, 정의용과 소훈을 즉각 수사하라. 헌법상 책무에 반한 외연죄가 확인되면 대통령 문재인을 지체 없이 체포하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키고 대왕 이적 행위자들을 모조리 구속 수사하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속. 대단히 고맙습니다. 어휴, 우리 신동보 제동님의 연설 아마 지금 문재인도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우리가 듣다 보니까 국방부 장관 명령처럼 그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체포해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문재인이 보여주고 있는 이 적국을 이롭게 하는 이 이적 행위에 대해서는 이거는 국민의힘으로 반드시 청안해야 됩니다. 더더욱이나 우리 신동보 제동님 같은 분 문재인 정권에서 왜 국방부 장관의 기용을 안 하고 한번 찾아봤더니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동부 제동이 같은 분은. 왜? 문재인보다 똑똑하니까. 문재인 정권은 절대 문재인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장관에 기용하지 않습니다. 정경두나 서욱은 가능하지만 신동보 제동님은 어렵습니다.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멋진 연설 보내주신 우리 신동보 제동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주 4.3 사건은 남로당에 의한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고 공산화를 기도하는 반란과 폭동입니다. 이것을 민중봉기로 미화하는 좌파 정권의 역사 왜곡입니다. 반박하지 않은 거짓은 진실로 둔갑하는 것이게 서울에서 전국적 조직인 4.3 재정립 시민연대가 창립되었습니다. 전민정 회장입니다. 여성으로서 험난한 길에 나섰습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적극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 계좌번호입니다. KB국민은행 006037-0400699입니다. 국민을 대신하여 고통의 길, 걷는 분들에게 성원을 보냅시다.